차차 비구름대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제주와 전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됐고요. 일부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약간씩 빗방울이 흩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동일 흐린 하늘이 이어졌던 부산에서도 곧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까지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지만 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낮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5에서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을 반복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11도, 양산 김해 13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22도, 김해 창원 21도 안팎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를 띄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상과 남해상에선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